이반 마요르 선수의 공격으로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PBA 무대인데요. 상당히 뭐 바람직하고 그리고 늘또 스타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리기 형태로 공을 보냈습니다. 초구 안 네, 맞았군요. 조금 모자랐어요. 살짝 빗나가는 이반 마요르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뱅크샷보다는 앞돌리기 공격으로 초구를 선택했군요. 지금 이 초구는 뒤돌리기 짧게 치는 선수도 있고, 뱅크샷 치는 선수도 있고, 선택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군요. 네. 돌리기 갑니다. 거의 딱 맞을 정도로 네. 공격을 했군요. 아슬아슬했어요. 유마즈 선수는 1986년생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최고 성적은 16강에 3번 올라갔었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시작하자마자 4강전에 진출했고, 그리고 3차 대회에서는 김재근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살짝 꺾어서 뒤돌려치기를 가죠. 뒤돌리기 길게. 와. 돌아서 빠져나가는군요. 첫날 경기는 확실히 선수들이 어려움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특히 1라운드에 그동안 우승 후보로 꼽았던 선수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변이 일어나는 라운드가 바로 이 128강 1라운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라운드도 128강입니다. 네. 네. 깨끗하게 득점 성공. 이반 마요르 선수는 득점 성공률은 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44. 스트로크는 상당히 안정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044면은 에버리지 자체는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네, 네. 전체 126이고요. 근데 아직 뭐세 경기밖에 못 치른 거잖아요. 그렇죠. 합류한 예. 이후에 지금 몇번 시합을 한 적이 없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 못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를 통과하는 게이 선수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군요. 네. 장단 단으로 공략을 했는데 키스를 피하지 못했죠. 앞돌리기. 유마즈 선수의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네, 좋아요. 유마즈 선수의 득점 성공률이 60.3%고요. 장타율이 9.5%예요.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지고 있고, 자,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돌리기 가죠. 이번 공격 성공입니다. 좋아요. 공세가 딱 모이면서 득점 성공했군요. 흰 공도 다가오고 있고 서로 이제 키스가 됐습니다만 성공했습니다. 삼박자가 딱 맞았네요.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옆돌리기를 치기에는 두께가 상당히 예민하고요. 되돌아오기를 치기도 두께가 어렵기 때문에, 빨간 공 리버스를 가는데요.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오, 깊게 들어갔어요, 일단은. 자, 마지막. 와, 이게 오히려 밖으로 나갑니다. 네. 좋은 공격이었습니다만 살짝 빗나가는 비로의 맛. 아, 진공 상당히 멋진 공격이 나왔는데요. 공이 완벽하게 휘어 들어가면서 코너 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원래는 저기까지 나오기가 예.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투쿠션을 들어가는 각도가 완벽하게 휘어지면서 각도가 만들어진 건데, 오히려 밖으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스트로크하는 자세가 상당히 깔끔하네요. 네. 자, 옆돌리기를 정확하게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더블 쿠션으로 내릴 것인지, 회전이 좀 빠진 거 보면 더블 쿠션 같기도 하고요. 횡단으로요. 옆돌리기일까요? 자, 옆돌리기 직접으로 갔어요. 코너 쪽 파고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성공. 옆돌리기로 성공하는 이반 마요르 선수입니다. 특정하는 느낌을 보면은 마르티네스 선수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네. 옆돌리기로 갑니다. 많이 벗어났습니다. 이런 배치가 미스가 나오면은 상대방한테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배치거든요. 배치가 미스가 나오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쉬운 배치였어요. 그리고 또 실수가 나오더라도 좀 이렇게 간발로 빠지는 것과 저렇게 좀 넉넉하게 빠지는 거랑은 좀 달라요, 개념이. 느낌도 다르고요. 네. 예. 회전이 살아있는 옆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이 회전이 이제 멈춰서 공격 시도하겠습니다. 침착하게 성공하면서 앞서가는 비로 위마즈. 뒤에 공이 보이죠? 뒤돌리기가 무난합니다. 자, 이거 넘칠 수 있는데요. 네, 넘어왔어요. 예. 한점 추가하면서 위마즈 선수는 4점. 쭉 밀어서 가봤습니다만 빠져나가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너무 밀려 들어갔죠? 팀리그 선수들은 이제 팀리그 전반기가 끝나고 약간의 또 휴식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4차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득점 지로지. 성공. 네. 이목적구가 허공에 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라인을 그려야 됐었는데 잘 그려줬습니다. 득점 성공하면서 4대 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도 비슷한 배치인데요. 정확한 쓰리 쿠션을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키스는 잘하게 됐는데, 마지막. 아, 좋아요. 좋습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초반 스타트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어우, 좋았습니다. 진방금 샷은 너무 좋았어요. 매섭게 공격을 해봤습니다. 네. 스리 쿠션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이반 마요르 선수입니다. 돌리기 짧겠는데요. 키스도 생각해야 되고 저 뒤에 공간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게 많습니다. 자, 일단 잘 보내놨고요. 여기서 리버스 핸드가 얼만큼 걸려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아,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연속 3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공격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신감 있는 마요르 선수의 공격입니다. 사실 첫 경기에서 어렵게 지금 128강을 통과하는 선수도 있는가 하면 또 그동안에 뭐 노력했던 게 그대로 나타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가 득점되고 나면 또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 느슨하게 돌아야 되고요. 어우, 네, 맞았어요. 살짝 맞았어요. 예. 살짝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돌아서 아우, 살짝 맞았어요. 뭐 스치듯이 지나가는 공격이었습니다. 비껴치기.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마요르 선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장타가 터지는 이반 마요르 선수입니다. 연속 5득점. 일단 출발이 좋은 이반 마요르 선수의 1세트입니다. 네, 좋아요. 직접 들어가네요. 진짜 마르티네스 선수와 느낌이 정말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스트로크하는 느낌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마르티네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러겠죠. 그때 두 선수 비교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앞돌리기 길게가 괜찮습니다. 이목적구가 워낙 빅볼이에요. 물론 뭐저 사이로 무조건 안 빠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득점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7점. 연속 7득점째예요.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이반 마요르 선수입니다. 자, 1세트에서 일단은 위마즈 선수가 리드를 잡지 못하고 상대배 선수인 이제 마요르 선수가 먼저 앞서갑니다. 근데 다음 배치가 애매합니다. 평범하게 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껴치기를 길게 보내놓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 배치는 역회전으로 입사만사각보다 조금 더 깊은 지점을 잡아놓고 세워야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타임 아웃을 불렀습니다. 뒤에 공을 얇게 가나요? 자, 뒤에 공으로 각도를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이번 공은 빗나가면서 연속 득점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7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공 배치였었고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일단 주도권을 잡아내는 데는 성공한 이반 마요르 선수입니다. 비껴치기 길게 갑니다.
조금은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확하네요. 네. 유마즈 선수가 1차 대회에서는 4강전에서 조재호 선수를 만나서 4대1로 패했고요. 2차에서는 이제 128강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때는 이완세 선수를 만나서 승부치기에서 패했고, 하지만 3차 대회에서는 김재근 선수를 4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비롤 유마즈 선수입니다. 좋아요. 가만히 있을 위마즈 선수가 아니죠. 위마즈 선수의 공격은 어떨 땐또 화려하잖아요. 폭발적이고요. 네. 그리고 또 예술구적인 공들도 많이 쳐요. 예. 위마즈 선수의 어떤 그 패션 감각 같은 그런 느낌을 공에서도 보여주죠. 네.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옆돌리기가 쉬워 보이지만 옆돌리기 생각할 게 많거든요. 옆돌리기로 가네요. 이게 생각할 게좀 많아 보였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옆돌리기 길게를 치는 와중에 지금 기울기 선상에서 좀 편한 두께는 무조건 각도가 길어질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예민한 두께예요. 옆돌리기 오, 각도가 조금 길어져 버립니다.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하죠. 이게 지금 득점이 됐으면은 다음 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라인은 잘 태웠는데 조금 길어져 버리네요. 살짝 아쉬워하는 이반 마요르. 대회전이겠죠? 옆돌리기 대회전을 선택한 유마즈 선수입니다. 좋아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일반적으로 뒤돌려치기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들을 원뱅크 넣어치기를 하다가 괜히 키스나고 그러면 정말 안 되거든요. 뒤돌려치기가 훨씬 더 무난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공을 또 뒤돌려치기를 안 가고 앞돌리기 앞돌리기로 공격으로 갔습니다. 네. 네, 성공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포지션 플레이를 노리는 일목적구를 좀 두꺼운 두께로 끌고 내려온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일목적구를 좀 두툼하게 맞춰서 내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컨트롤을 했습니다. 공타 없이 뭐 화려합니다. 저 스타일을 소화해낼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거든요. 조 스타일과 머리 스타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 선수 잘 어울리네요. 네, 정확하네요. 좋아요. 점수는 한점 차, 9점. 자, 일목적구 포지션도 정말 잘했고요. 앞공을 잘 처리하면서 뒤돌리기 성공. 지금도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앞돌리기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네요. 연속 3득점을 보태면서 9점.
공타 없이 가고는 있습니다만 장타가 아직은 터지지 않고 있는 비로 위마즈입니다. 조금 더 원쿠션을 깊게 넣으려고 했죠. 본인에게도 일단은 지난 그 3차 투어 때 우승을 했기 때문에 4차 투어에 뭔가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겠죠. 자, 짧은 각도 만들어냈어요. 네, 좋아요. 앞돌리기 성공하면서 마요루 11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점 4점인데 배치가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같은 배치들이 앞돌리기를 어중간하게 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짧게 탁 만들어준 게 좋거든요. 자, 지금도 옆돌리기를. 오, 회전을 거의 안 주고 있는다는 느낌이에요. 오, 회전을 안 주고 오히려 세워치기 형태로 간 것 같아요. 예. 오, 이거는 저도 조금 궁금합니다. 옆돌리기가 지금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예민한 돌지 못한 거죠. 네, 예민한. 네. 아, 이렇게 장단 하지 않았을까요? 옆돌리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회전이 네. 거의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장단 단으로 간 것 같아요. 네, 장단 단 더블 쿠션으로 지금 구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맞을 확률이 좀 좁다 보니까. 각도를 더블 쿠션 형태로 길게 퍼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비로 위마즈입니다. 공타 없이 지금까지는 오고 있는데 폭발적인 득점력은 터지지 않고 있는 위마즈의 1세트입니다. 뒤돌려치기를 직접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각도이긴 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좋아요. 위마즈도 10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점에 올라서는 비로 위마즈. 지금도 앞돌리기냐 뒤돌리기냐인데 난이도는 일단은 앞돌리기가 좀 쉬워 보이지만 앞돌리기도 키스 해결하는 게 두께가 예민합니다. 아예 뒤돌려치기를 세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두껍게 끌어놓으면 또 키스가 위험한데. 네. 걸리네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키스에 막히는 비로 위마즈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뭔가 알았다는 끄덕임이죠. 네, 네.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빠지기를 좀 기대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딱 걸리면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팔뚝이 정말 두껍네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서 아, 공격. 마지막이 퍼져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오, 이거 오, 이렇게 득점 됐습니다. 네. 럭키샷입니다. 행운의 샷이 터지는 이반 마요르 선수입니다. 여기서는 한참 벗어났었거든요. 네, 살짝 노란 공이 위, 빨간 공을 위로 올리면서 득점됩니다. 자, 이 득점은 득점인데 지금 일단은 회전을 주기가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되도록이 뱅크샷이 가능해요. 투뱅크도 가능하고요. 투뱅크 샷을 아, 투뱅크가 너무 얇게 맞았어요. 투쿠션으로 맞고 맙니다. 아깝죠? 네.
조금 더 두껍고 타이트하게 딱 끌려주는 느낌으로 걸렸어야 했는데 너무 얇게 맞았어요. 자, 쓰리뱅크인데요. 백샷. 아, 맞네요. 뱅크샷이 조금 길게. 정말 저 정도면 진짜 조금 길겠는데요. 예. 조금 더 너무 조금이죠. 네. 네. 아, 아직까지는 두 선수 다 2세트에 뭔가 폭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뒤에 쪽 공을 회전력을 좀 줄이고 뒤돌려치기를 보내놨고요. 좋아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또한번 좋게 섰습니다. 아, 이게 또 1라운드에 복병을 만날 수도 있는 위마즈 선수군요. 네. 득점 이후에 옆돌리기가 일단 충분히 괜찮고요. 반죽기 언저리로 보내놨고요. 옆 돌리기 네, 득점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14점 세트 포인트. 자, 마지막 1점인데 마지막 1점이 쉽지는 않습니다. 1세트에 좋은 출발 보여줘. 아, 이 마요르 선수의 그 하이런 7점이 유마즈 선수를 조금 흔들어 네. 놨을까요? 유마즈 선수는 자, 뭐 공타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득점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두께 보세요. 지금 빨간 거 움직였나요? 와, 이게 와, 또 여기 기가 들어갑니다. 막힙니다. 야, 이게 정말 이 빨간 공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성공하면서 1세트 승리하는 이반 마요르 선수입니다. 아, 지금 공은 저 정도 두께만이면 몇 번에 못 두께까요? 지금 저 빨간 공이 움직인 거리랑 네. 흰 공이 움직이는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저 정도면 100분의 1 두께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이반 마요르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는 이반 마요르 선수가 먼저 승리를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유마즈 선수도 잘 추격을 했습니다만, 마요르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5대 10으로 1세트 승리하는 이반 마요르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